자, 혜원이 이에 투조 두 번째 거. 자, 이제 이거는 뭐냐? 제목이 뭐였냐면요. Listen and repeat인데요. Listen and repeat 파트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의 내용을 만나기 전에 중요한 문장들, 꼭 알아야 할 문장들 쭉 소개하는 거니까 문장들이 서로 관계는 없어. 서로 관계는 없고 그냥 이 문장 중요해, 이 문장 중요해 이런 것들 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이제 쭉 글이 서로 관계가 있는 글이야. 쭉 내용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누군가 소개하네요.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amily. 자, 그래서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this is 이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나의 가족입니다. This is my family. 그러면 이쪽은 내 친구예요 하고 싶으면 This is my frien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군가 소개할 때 쓰는 표현 제일 먼저 만나봤고요. This is my family. 계속해서 다음 중요한 문장. He is very kind. He is very kind. 오케이. 그래서 he's very kind는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 누군가의 성격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kind의 뜻은 뭐라고요? 끝까지 친절한 이쪽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Very의 뜻은 매우. 얘는 무슨 시냐면요, 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면 어찌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very kind가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네요. 어찌 어떤? 매우 친절한. 어찌 어떤? 매우 친절한. 자, 어쨌든 very kind. 자, 매우 친절한 사람. 이런 말 만들 수 있어요? 매우 친절한 사람. 이런 말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매우 친절한은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덩어리인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오케이,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뜻은 이다, 그리고 또 있다란 뜻인데, 지금은 이 뜻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이유는 비동사 뒤에 어떤 시 또는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요렇게 합쳐져서 뭐가 된다? 뭐가 뭐 된다? 어떤이 뭐 된다? 어떤이 어떻다 된다 했죠. 그러니까 요렇게 합치니까 누가 다를 만들었어요. 자,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 누가 다란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문장을 배우기 때문에 누가 다, 누가, 그가 다 매우 친절하다.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은 이제 차근차근 가르쳐주겠지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은 총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비동사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very kind는 아까도 봤듯이 뜻이 뭐니까? 매우 친절한이니까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덩어리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그는 어떻니? 하면 되겠죠? 글씨가 안 써지나? 그는 어떻니? 하면 되는데, 영어로 어떤 또는 어떻게 라는 뜻을 가진 말은 배웠을 텐데. How.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이게, 그렇지. How. 그 다음에 묻는 말. How 그 사람 어때? is How is he? 했더니, 엄청 친절해.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is he? 했더니 대답이 He is very kind. 그 정리해보면 very kind의 뜻은 매우 친절한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언제? 또 뭐가 있었지? 어디? 누구? 무엇? 어떤 또는 어떻게?
그럼 왜 문장 속에 들어 있을 수 있는 이 여섯 가지 질문이에요. 그 중에 매우 친절한은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영어로 어떤이 뭐니까 어떤 how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How is he? How 하고 he is는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묻는 느낌이 들도록 is he 됐습니까? 선생님. 예. 근데 방금 여섯 개 쓴 것 중에 예. 3이 두 개네요. 아, 3을 두 개 썼네요. 잘못했네요. 예, 세우 어머님. 예. 예. 자, 그 다음 이런 표현도 배웠습니다. 얘는? He is cute. He is cute. Okay. He is cute. Okay.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소개할 때도 쓸 수 있겠죠. 그렇죠? 누군가를 소개하는 표현 중에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귀여우면 뭐라고 할 수 있다? 뭐라고 할 수 있다? is cute. 그렇지. cute의 뜻은 귀여운.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어떤 고양이? 귀여운. 오케이. 어떤 시인데 또 앞에 그래서 누가다가 어떻게 만들었냐? 누가 그가 뭐 한다? 귀엽다. 어떤 시 앞에 또 비동사가 붙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귀여운이고 어떤 시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 그렇지. 됐습니까? 계속해서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오케이. 그래서 very big의 뜻은 매우 큰. 매우 큰. 오, 또 매우 큰 산. 이런 말 할 수 있죠? 어떤 산? 예. 어떤 시 앞에 또 뭐 있어? 그래서 또 누가? 그가. 다 매우 크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비동사 썼고요. 매우 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How is he? How is he?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오케이. 계속해서 또 누군가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This is my father. This is my father. 됐습니까? Okay. My father는 앞만 길어봤자. 응. My father는 앞만 길 이제 앞만 길어봤자라는 얘기도 이제 할 거야. 앞만 길어봤자. 자, my father 여러 명이야? 여러 명 아니네. 그러니까. Okay. 여자야? 남자야? 그렇죠. 그럼 앞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다? He. He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됐습니까? 소개하고 나서 뭐 만약에 이런 말을 동시에 연달아서 한다 치자. 이쪽은 나의 아빠입니다. This is my father. 그런 다음에 앞만 길어봤자 해서 그 다음부터는 He 뭐라고 계속 그 다음부터 My father라고 계속 안 하고 뭐라고 하면 된다? My father 대신에 못 쓰면 된다. He. 오케이. 그래서 이쪽은 나의 아빠인데 덩치가 엄청 크십니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소개한 다음에 This is my father. 한 다음에 my father 또 쓰기 너무 길고 귀찮잖아. 그래서 엄청 큽니다. He is very big. He is very big. 됐습니까? 혜원의 아빠는 어때? Very big? Big?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오케이. 딱.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is Cindy's mother. She is Cindy's mother. 오케이. 자, 여기 보면 Cindy는 사람 이름인데요. 사람 이름 뒤에 이렇게 점 찍고 S 하면 누구누구의 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사람 이름인데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James죠, James. 근데 James의 하고 싶으면 James.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에요. 점 찍고 S 하면 누구누구의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indy's mother는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지. 누구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 누구라며 누구. 그렇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Who? Who is he? Okay. Who는 무슨 뜻이다? 누구.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누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녀는 누군가요? Who is she? Who is sh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is she? Who is she? 했더니 She's Cindy's mother. She's Cindy's mother. 자, 저기 여자가 한 명 있다고 생각 상상해 봐. 그렇죠? 혜원이가 나한테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응? 물어봐 나한테. 내가 물어볼까? 물어보면 대답해. Who is she? 그럼 뭐라고 물어볼게요? 대답해 줘야지. 대답해. 응. 응. 대화하는 거야. 저기 어떤 여자가 있는데 나는 저 여자가 누군지 몰라. 응? 그리고 혜원이는 저 사람이 신디 엄마인지 알아. 네. 그럼 내가 이제 혜원이한테 묻겠지. 네. 뭐라고 묻겠어? Who is she? Who is she? 오케이. 이제 나는 알아 저 사람 누군지. 그래요. 혜원이가 몰라. 그럼 나한테 뭐라고 물을래? 에? 나한테 뭐라고 물어보겠어? Who is she? She is Cindy's mo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he is Brian's cat. 뭐라고? 캣. 처음부터 다시 She is Brian's cat. She is Brian's cat. Okay. She is Brian's cat. Okay. 여기에 cat인데도 불구하고 she라고 하는 걸 보니까 고양이가 암컷이다, 수컷이다? 암컷이죠.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누구누구의란 뜻에 점 찍고 s가 있네요. 계속해서 다 했네요. 오케이.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